명리에서의 용신은 필요한 거, 쓸만한 거 이런 게 용신이고요. 내가 재점을 봤다. 그럼 돈이 용신이죠, 그죠? 내가 관욕점을 봤다, 그럼 관이 용신이죠.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용신은 거기 보면 육효점에선 용신을 정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목적, 사건, 당사자의 점사를 당사자의 점사의 주사효가 된다. 예를 들어 부모에 관한 점을 칠 때는 부모효가 용신이고 처점을 치면 처제효가 용신이고 나의 재반사에 대해서는 세가 용신이고 상대 혹은 다른 장소 두는 모두 응의 용신이다. 그래서 결국 용신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기륭이 판단이 정해진다. 근데 여기서 강하고 약한 걸 뭘로 보냐가 중요하겠죠. 강하고 약한 걸 판단하는 건 일, 월, 동효, 그 다음에 동효를 동효한테 영향을 주는 변효. 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네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신이 많이 나왔다면, 이를테면 내가 재가 용신이야. 근데 재효가 두 개가 나와 있어. 그럼 그 중에 뭘로 잡을 거냐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세효에 있으면 세효 걸 먼저 잡는다. 나한테 붙었으니까 일진과 월령이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일진과 월령이 거기에 그거랑 같은 거면 힘이 있어 없어. 일단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냥 좀 쉽게 보셔. 그냥 자 용신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용신은 점을 치려는 목적사죠. 자, 내가 돈점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돈, 즉 제가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를 봐야 돼? 여기서 쭉 나왔을 때 재가 붙은 걸 봐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봐요. 그냥 쉽게 한번 하자고. 그냥 이렇게 천지빗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1, 2, 3이 다 바뀌었으니까 세가 여기 있죠. 1, 2, 3이니까 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 2, 3이 연속이니까 요 위에 거 요것이 천금이니까 천금이 용신이죠. 오행이죠. 그 다음에 자, 인, 진, 오신실이 붙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금으로서 일간처럼 잡아서 금생수 하니까 얘는 손이고 금극목 하니까 얘가 재고 얘가 부고 얘가 관이고 그건 형이고 얘도 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서점을 쳤다고 한번 볼게요. 내가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겠습니까? 못 사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봤다고 쳐요. 그럼 부를 보는데 부가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진하고 순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대로 하는 거야. 근데 세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붙었잖아. 그럼 얘를 용신으로 잡으란 말이야. 세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용신 다현일 경우 세요에 있는 것이 보라. 일진과 월령이 같은 것을 사용하라. 발동한 효를 써라. 일충 월파 당한 효로 사용하라. 공망 맞은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먼저 상처를 많이 받은 효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때 점을 쳤는데 저기 진월에 술 일날 쳤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는 세에 붙은 게 진이라서 진을 썼잖아요. 근데 진월이니까 진술충으로 얘를 때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술이니까 같은 또 날이 붙었지.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 요 세요 하나에만 붙었는데 얘는 충 맞은 거, 월파 맞은 거 하나 쏘고 또 하나 일과 같은 것도 또 들어갔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들어갔잖아. 그럼 어딜 써? 얘를 쓰라고, 술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여기 써 있는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씩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적용되면 많이 맞은 놈으로 써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이게 뭐 상당히 그거잖아.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이제 보잖아. 이 중에서 보면 일, 월, 동효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동효는 누가 생극을 해? 변효가 또 동효를 생도 할 수 있고 극도 할 수 있고 충도 할 수 있고 합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도 중요하잖아. 왜? 동요가 힘을 갖느냐 못 갖는 걸 얘가 좌지우지 하잖아. 그치? 얘가 동요가 움직여서 힘이 있는데 얘가 얘를 극해버리면 얘가 힘이 없어. 그치? 그러면 얘 둘만 갖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딱 보세요. 힘을 갖고 있냐 없냐.
내가 목적하는 이 목적사가 그 고름이 힘이 있냐 없냐. 근데 그 힘을 주는 놈이 누구냐? 얘다 이거야. 그지? 일, 월, 동요가 힘을 주고 준다는 건 뭐야? 얘가 해당사 아까 이제 봤으니까 만약 얘라고 치면 얘를 생하거나 그죠? 왕하거나 비하거나 이건 비지 비 아니면 뭐 이거 두 개잖아. 뭐 합하는 거는 힘을 준다고는 못 봐. 합하는 건 다만 합을 했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지. 힘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똥골뱅이가 들어가겠지. 이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아 여기가 진월 수리리잖아. 그러면 진월은 힘을 줘요 안 줘요? 똑같으니까 힘을 주지. 비니까 요거니까. 그럼 똥골뱅이냐? 술은 때렸잖아. 술이 진을 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힘을 줘 안 줘? 일단은 안 주죠. 그 안 준다고 쳐. 근데 이제 이건 예로 일이 충을 하면 암동이라는 게 돼. 암동. 얘가 어두울 암자에 숨어 숨을 암자에 동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암동이라는 얘기는 뭐야? 어둡게 움직였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동요처럼 봐줘요. 일만. 일이 충할 때만.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걸로 보면 돼, 안 돼? 일단 일월이 어떻게 했어요? 일월이 다 도와줬잖아. 진월이 같은 진으로 도와줬고 술이 얘를 움직여서 충해가지고 어둡게 숨어서 움직여서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동요처럼 됐단 말이야. 그러면 되겠죠? 아직 동요는 없지만 지금 안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씩 좀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완전 포인트를 모른다고? 그럼 똑같은 나이 여기 아시겠어? 모르시겠어? 뭘 몰라? 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은 아실 것 같고 여기 선생님도 아실 것 같고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알아? 그치? 좀 응? 아니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먼저 알아야지. 택수곤 요거란 말이야. 택수곤이야. 요것이 중수가 아무리 봤을 때 얘가 동해가지고 바뀐 게가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그래 금으로 딱 바뀐 거야. 자 이제 봐요. 그러면 요게 됐잖아. 그럼 이게 금이야 오행이 요것이 요건 아니야. 바뀐 거 말고 요거만 갖고 하는 거야. 얘는 변효만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봐. 수니까 수인신에서 인진 오잖아. 자 그 다음에 택사해 해니까 해 유미 이렇게 써있지. 이거 다 써놨잖아. 그지? 그죠? 써놨지. 그런데 여기에 세가 여기고 그죠? 세가 여기고 응도 써놨잖아. 이렇게 그지? 자 세응이 이렇게 있는데 응이 움직였지. 만약에 결혼하는 점이라든가 약혼하는 점이라든가 이렇게 상대가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움직였지. 그럼 누가 더 적극적이야? 상대가 더 적극적이지. 그지? 근데 남녀는 아직 몰라. 여기다 이걸 붙여야 알아. 얘를 붙여야. 얘가 재잖아. 그지? 그 다음 제가 봐. 재고 요게 부고 관이고 요게 손이고 형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부잖아.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야 여기서 무슨 점을 보고 싶을까? 누가 한번 빨리 얘기해봐. 이거 나왔는데 뭘 볼까? 재로죠. 그럼 재잖아요. 그럼 일단 재를 봤어. 그랬더니 자 재를 볼 때 상대가 있어 없어? 내가 돈 벌고 싶은데 상대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거지 특정한 누구한테 버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니 상대가 있는 점은 뭐만 있냐 하면 소송점 상대가 있지. 약혼 상대 있지. 결혼 상대 있지. 애인 상대 있지. 이런 것만 응을 봐. 그러니까 아 이럴 때 그렇지. 응이 상관은 없지. 이건 나니까 항상 관계 있고 이건 나고 그렇지. 내가 보니까 나만 보는 거야. 이럴 때는 응을 안 봐. 그치? 응은 내가 얘기한 요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 응 보는 거는. 그렇지. 자 이제 봐. 그럼 일단 나한테 돈이 붙었지. 제가 그러면 아 나한테 돈이 붙었으니까 돈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란 말이야.